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관이 협의체를 꾸려 이제 좀 해결이 되나 싶던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5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여기에 반발해서 단체를 해산하고 민관 협의체에서도 탈퇴한 것입니다. 김철은 기자입니다. 협상 시 한 두 달 연장에 합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나 싶던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가 또다시 꼬이게 됐습니다. 합의서에 있는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두 달 뒤에도 지역난방공사 손실보전 협상이 안 될 경우 열 공급을 지역난방공사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지역난방공사가 SRF 고체연료를 사용해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반발하자 합의서에 서명한 범대위 위원장 사퇴에 이어 범대위가 조직 자체를 해산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탈퇴한 겁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이루는 5개 이해 당사자 중 핵심 주체가 없어진 상황이 되면서 주체들 간 어떠한 만남과 협의도 하지 않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범대위와 지역난방공사에 한 발씩 양보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범대위에는 파국을 막기 위해 거버넌스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고 지역난방공사에도 주민들 의견을 경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각자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다 같이 좀 잘해보자. 이 합의를 좀 해보자. 그리고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해보자.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해산된 범대위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는 데다 연락할 수 있는 소통 채널마저 단절된 것으로 알려졌고 지역난방공사 역시 이사회 추인까지 끝난 합의 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서의 효력 시한은 11월 30일까지로 이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범대위가 협의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이나 주민시위 등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나주 열병합발전소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군 공항과 시설을 공유하는 광주공항의 보안이 신분증 도용에 잇따라 뚫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항공당국에 따르면 제주에서 실종 나흘 만에 발견된 13살 A양은 지난 7일 오후 광주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전북 익산이 거주지인 A양은 언니의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뒤 항공권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내선의 경우 만 13살 미만은 어린이로 규정해 보호자 없이 탑승하지 못합니다. 광주공항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은 올해 7월에도 20대 여성이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문제가 됐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A씨 등 3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부상 내역과 장애 등급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며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담양군 무정면의 한 친환경 자재 공장에서 불이 나 생산동 한 곳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2억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가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밀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노인복지시설 대부분은 영양사 없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최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노인복지시설 1,300여 곳 가운데 97%가 영양사 없이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영양사가 배치된 급식소 비율이 절반이 넘는 세종, 제주와는 대조적입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다 다른 선박을 들이받은 혐의로 5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쯤 완도군 신지면 강독항 북쪽 400m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9.77톤급 어선을 운항하다 1000톤급 어선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3%로 단속 기준 0.03%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